오늘 이 저녁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 인물들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 요셉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 이새에게 그는 중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들들을 좀 모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윗은 그 안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홀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냥 그저 막둥이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이 성경 사무엘 상에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이 등장하자 이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딱 이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뭐 더 어떤 하나님께서 그가 어땠기에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다윗이 싸워내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교할 수 없는 상대,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와 싸울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잇따른 전투에 그 다윗을 앞장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또 그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과 사울이 같이 돌아올 때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더 큰 칭송을 돌리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 다윗이 질투가 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질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 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만 가자 이것이 단순히 질투가 아니라 그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결국은 살인의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을 던져서 그를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경로입니다. 정말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산으로, 들로, 또 이방 땅으로 정말 이스라엘 온 땅을 정말 가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었다면, 내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어떠하셨겠습니까? 저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온 땅을 정말 안 가본 곳 없을 정도로 도망 다녀야만 했던 삶이 나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어떠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저것이 나의 삶이었다면 정말 비참했을 것 같다.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참 진짜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잡혀서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라도 했더라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억울함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울의 타오르는 질투 때문에 이와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죠. 특별히 힘을 가지지 못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한 질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을 향해 가진 질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상대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하고요.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상대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 우리가 새벽의 시간 동안 지금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해 왔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질투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질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죠. 누구에게나 질투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질투가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또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마음까지 이른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또한 기도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화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폭력적인 질투에 다윗은 그의 인생을 쫓기디 계속해서 쫓겨서 결국 어디에까지 가게 되냐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을 보면요, 그 위에 제목이 적혀 있죠. 믹담시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 끝에 가보면 다윗이 동굴로 피한 때에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두 번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먼저 숨게 되고요. 또 이어지는 24장에 보면 엔게디굴에 숨게 됩니다. 뭐 유명한 사건 사울이 용변을 볼 때 그 옷자락을 잘랐던 그 사건은 엔게디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아둘람굴, 엔게디굴 두 번 이어서 이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동굴에 숨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단양 쪽에 가면 백룡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동굴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후레쉬를 비추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우리 모든 불을 꺼봅시다 하고 불을 껐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 이 깊은 동굴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는 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터널과도 같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우리의 무력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패감과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절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백룡동굴에 들어가서 한 가지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깊은 동굴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 손과 내 몸의 감각, 내 호흡, 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인생의 문제를 만나십니까? 때로는 원망으로 시작하죠. 불평도 나오고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감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력감들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동굴 속에서 무력감과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건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고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깊은 어둠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 하나가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정말 이 지금 밝은 곳에서는 우리가 빛을 켜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어둠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가 모든 것들을 비출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때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작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죄악 때문에, 사울의 질투 때문에 날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사이에 날마다의 삶을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문제나 고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나의 문제나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문제로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한숨과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직히 고백하자면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른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직히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레바브라는 단어의 뜻이요, 이 사전을 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음, 정신, 영혼, 감정, 사고방식, 행동방식, 지혜, 뭐 정말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을 다해, 우리의 정신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 전제를 다해, 나의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을 구별하여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의 삶 가운데 나의 형편과 삶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딱 나아가면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문제들이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대 가운데 이 성전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내 삶 가운데 그 즉시 때로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하고 내 삶을 둘러덮고 있는 어둠의 문제들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전을 나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삶의 형편 가운데 바뀌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이 찬양,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